안녕하세요. 대출 금리가 더 올라가지고 연금 쪽들이 울상이라는데, 울상의 수준이 아니라 그냥 삶이 위협받을 정도로 아주 대출 금리가 급등 또 급등할 것이다 라고 보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시중의 대출 금리가 5%한 중반이라고 하죠. 한 5%, 5.5%에서 한6%안 정도라고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 금리 수준이요. 한 2년 전에 어느 정도였나? 2%에서 한2.5% 정도 사이였습니다. 사실상 몇년 사이에, 한 2, 3년 사이에 대출 이자가 한두배 이상 늘었죠. 사람들 힘들어합니다. 이러다가 24년 말이 되고 24년이 돼서 사람들이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대출 금리가 한 7.5에서 8%쯤 되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예전에 2009년에서 2014년 정도까지 제가 이제 아파트를 사겠다고 주택담보대출을 그 당시에 냈었어요. 그 당시 대출금리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7%요. 7%한 중반쯤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대출금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 정도 이자를 내고 주담대대출을 받고 아파트를 샀었습니다. 부담이 꽤 되더라고요. 뭐, 그 당시에, 이제, 7% 중반에 이자를 매월 내면서 지냈었죠. 물론, 그때는 이자만 냈습니다. 원금은 안 갔고요. 근데, 7.5%에요, 7.5%. 지금은요, 5% 중반인데 사람들이 점점 힘들다라고 합니다. 2024년이 되고, 25년이 돼서,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 대출 금리가, 시중 금리가, 그냥 평균값이 7.5%, 8%, 8.5%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뭘 느낄까요? 쓸돈이 없어서 미치고 매월 이제 쪼이는 게, 이제 상상을 초월할 거다라는 거죠. 제가 2009년에서 14년 그 시기를 얘기하는데, 그때는 그래도 지금보다 빚의 규모가 2분의 1, 3분의 1이었어요. 그때는 2억 대출 내도 많이 낸다고 사람들이 얘기했죠. 3억 내면, 오, 되게 많이 냈네, 이랬고요. 지금은요? 지금은 2억, 3억은 아예 그냥 눈에 보이지도 않죠. 그냥 기본이 한 4억, 5억입니다. 한 5억 빌리고, 7억 빌리고, 10억 빌린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 제 주변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09년에서 2014년 사이에는 대출이, 빚 냈던 규모가 1억 5천에서 2억. 뭐 3억 보기도 좀 쉽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대략 한 2억 정도 전후였던 것 같아요. 2억, 2억 5천 정도? 지금은요? 그냥 5억, 7억. 5억, 7억, 10억요. 예전 그 하우스포어 때 비교하면 한 2.5배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감당이 될까? 감당 안될것 같은데요. 저 때만 해도, 2009년에만 해도 2억 빌리면 2.7, 14. 월에 이자가 한 120만 원 조금 더 됐죠. 근데 이제 한 2, 3년 전이죠. 아는 후배가 집을 사는데 5억을 대출했대요. 5억 대출했는데 월 이자가 100이 안 된대요. 한 80인가 90인가 그쯤 된대요. 뭐 정책 자금 지원 받아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더라고요. 옛날 생각이 났었습니다. 와, 나는 당시에 월 이자가 한 100, 한 20만 원 이렇게 냈던 것 같은데, 2억 빌려가지고. 이 친구는 5억 빌렸는데도 이자가 100이 안 된다고? 참, 금리가 많이 내려가긴 많이 내려갔나 보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5억 빌린 친구, 대출 이자가 사악해져가지고 지금 월에 한 80만 원? 한 90만 원 조금 안 되게 낸다고 얘기하던 게 지금은요, 200 넘게 낸답니다. 미치는 거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연말이 되고 2024년이 되면 느끼는 체감 대출 금리는 어떻게 될까? 못해도 월 이자를 한 300에서 한 350까지 내는 한8%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3.5%로 그대로 동결한 상태입니다. 동결한 상태. 뭐 8월 달 돼서 또 올리겠죠. 3.7로 만들겠죠. 그 다음엔요, 연말 안에는요, 또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시중금리 어떻게 될까? 지금 한5% 중반이 시중금리 평균선이다라고 하면 그 평균점이 5.5가 아니라 연말 되면 한 6.5도 되고 7도 되고 하지 않을까? 조금 늦어진다 쳐보자고요. 아무리 늦어져도 2024년 한 상반기쯤에는 2024년 만 5월에서 한 8월 사이는 그래도 평균금리가 중간 이제 대출금리의 한 중간 지점이 한 7.5% 8%까지는 갈것 같은데 한 1년 뒤쯤 말이죠. 감당이 되려나? 5억을 빌렸다라고 하면 대출금리가 평균점이 한 2, 3%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월이자가 한 7, 80만원에서 한 100, 20만 이상 늘어나는 건데 계산하기 좋게 한 100이라고 얘기해 보자고. 한 100만원의 이자를 더 내면 생활비가 감당이 되겠냐고요. 보통 사람들이 갑자기 월 수입을 100만원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고요. 쉽지 않은 거죠. 이미 지금 연결해 가지고 지금 허덕이면서 빚을 갖고 있는데 대출금리가 더 올라가지고 더 미치려고 하는데 이게 끝이 아니고 더 올라간다고 하면 이 연결족들의 삶이 괜찮을 수 있겠냐고요. 답이 없는 거죠. 큰일입니다. 뭐 이제 힘들죠.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상단이 7%에 육박한다. 지금 이제 4.3에서 6.9랍니다. 4.3에서 6.9. 올해 1월달에 4.7에서 7.4까지 갔답니다. 주담대 변동금리가요. 1월 30일날. 뭐그 이상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두고 봐야죠. 6월 25일 기준 하나은행의 변동금리 모기지론은 7.7%랍니다. 7%. 뭐 이러다 보면 이제 점점 이제 부담이 이제 커지는 거죠. 코픽스가 3.4까지 4월달에 떨어졌다가 지금은 3.7이랍니다. 좀 지나면 코픽스도 4% 넘어갈 수 있겠죠. 이제 봐야죠. 대출금리 계속 올라간다는데 어떨런지 두고 봐야죠. 가계비 대응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대로 안 되죠. 앞으로 많은 우려가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금도 DSR에 포함시킨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뭐 대출이 부실화될 것 같다는 얘기들도 나오고요. 빚을 어물쩡 이렇게 피해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결국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죠. 대가를 치른다는 게 말이 쉽지 실제 현실에서는요. 좀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격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함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 단단하게, 더 우려스럽게, 더 무섭게 생각해도 현실이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삶이 무섭다라는 거. 더 숨죽이며 삶을 지키려고 애써야 될것 같습니다. 그거 말곤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